김지환, 오늘 DH1입니다. 뭐 어떤 거 배웠습니까? 온라인. 모른다고? 아니,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 나오는데 그게 보니까, 가만 보니까 아 이거 어떨 때 쓰면 되겠구나. 아주 맛있는 음식. 야, 다 같이 뭐뭐 합시다 배웠네. 어, 다 같이 놉시다. 다 같이 자러 갑시다. 다 같이 햄버거 먹으러 갑시다. 다 같이 점심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거 배웠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점심 식사를 만들어 봅시다. 이걸 보고 제안하기라 합니다. 제안하기. 제안하다.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제한. 제한은 뭐 하지 마시오 하는 게 제한이고요. 선생님 제안. 우리 다 같이 뭐뭐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제안하기라고 합니다. 제안.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점심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제안하는 표현은 Let's make lunch? 아니, 써보세요. L-U-N 여과의 소리 run ch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내겠어? lunch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점심을 만들어 봅시다 라는 표현은 let's make lunch 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Let's make lunch. 자, 그럼 let's make lunch가 왜 우리 다 같이 점심을 만들자 라는 표현이 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설명할 건 let's에 대한 얘기부터 할 거예요. 자, let's는 원래 뭐 let us의 줄임말인데 이런 것까지 하면 너는 아직 어려울 테니까 일단 let's가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 라는 얘기를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뭐 할 때?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let's를 쓸 때는 규칙을 지켜야 될 게 있는데요. 뭐지? Let's 뒤에 가만히 보니까 무슨 시가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시? 네, 그럼 볼까요? Make 뜻이 뭐예요? 만들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네, 그래서 Let's 뒤에 어떤 하다시는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들을 하다시라고 그러죠. Let's 뒤에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무슨 시를 집어넣어야 된다? 하다시. Let's 뒤에 뭐뭐 하다를 넣으면 이렇게 합쳐서 우리 다 같이 뭐뭐 합시다. 너 그러면 가다가 뭔지 알아? 가다. 가다 고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가자. Let's go. Let's go. 놀다는 뭐야? 놀다 play요. Play. 그럼 다 같이 놉시다. Play, let's. 뭐지? Play, let's가 아닌가? 우리 아, 다 같이 갑시다가 뭐였어? Let's play? 어, 우리 다 같이 갑시다가 뭐였어? Let's go. 그럼 우리 다 같이 놉시다. Go, 아니지. Let's. Play? Let's play. Let's play. 우리 다 같이 달립시다. Run. 네, 우리 다 같이는 어디 갔어? 우리 다 같이 다 뛰어봅시다. Let's run. Let's run. 우리 다 같이 수영합시다. Let's swim. Let's swim. 우리 다 같이 공부합시다. Let's study. Let's. 우리 다 같이 공부합시다. Let's study. Let's study 하면서 막 울면 되겠지, 지원이. 그럼 뭐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웃을래? 어, 우리 뭐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웃을래? Let's play. Let's play. Let's study. Hey, 자, 그래서 go, run, study, play 공통점이 있습니다. Go의 뜻은 먹는. Go의 뜻은 가다. Run의 뜻은 뛰다. Study의 뜻은 공부하다. Play의 뜻은 놀다. 놀다니까. 여기 있는 걷는 거는 뭐예요? 어, 걷다는 walk야. Walk. 네. L이 소리 안 나. Walk. Walk. 오케이. 우리 다 같이 걸어봅시다. Let's walk. Let's walk. 오케이. 그래서 walk 여기 있는 walk, study, run 그다음에 또 play, go는 전부 다 하다시. 그래서 let's 뒤에 하다시가 오면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고 뭐 할 때 쓴다고요? 명령. 아, 제안. 제안할 때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let's 뒤에 make 왔죠. 그러면 let's make의 뜻은 뭐뭐
영화를 만들자. 우리 다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그다음에 런치의 뜻은 런치가 점심이요. 오케이. 그냥 점심이라 하지 말고 우리 점심 식사라고 하자. 점심밥. 오케이. 점심밥이라고 하든지. 됐습니까? 왜냐하면 점심이라고만 하면 시간을 나타내는 말 있어요. 점심. 점심. 아, 우리는 우리 점심을 먹는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점심을 먹는다고 그러죠. 마치 시간을 먹는 것 같아. 에, 외국인이 보면 점심 밥이라고 해야 되겠죠. 외국인이 보면 그렇게 느껴. 그렇죠. 그렇죠. 얘들은 시간을 어떻게 먹지? 아침을 막 먹는데. 저녁을 막 먹는데. 저녁은 영어로 너 옛날에 굿. 굿 이브닝. 이게 저녁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저녁 식사는 뭐지? 저녁 식사는 이렇게 쓰는데. 다이너. 다이너. 디너. 디너. 아, 반은 맞췄네. 뭘 반은 맞춰? 선생님 다 써줬는 거 있는 건데. 괜찮아, 그래서 맞췄어. 네, 그래서 우리 점심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하는 표현은 뭐야?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우리 다 같이 그럼 점심 먹자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Let's lunch. 자, 우리 다 같이 점심 만들자가 뭔지 다시 한번 해봐. Let's make lunch. 그러면 우린 다 같이 점심을 먹자라고 하고 싶냐? Let's lunch. 아, 그래요? 내가 선생님이 아까 전에 let's 뒤에 조심해야 될 건 무슨 시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하다시. 그럼 우리 다 같이 점심 먹자라고 하고 싶으면 여기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을 넣어야 돼? 먹다. Eat. 그래, 우리 다 같이 점심 먹자라 그러면. Let's eat lunch. Let's eat lunch 하면 되겠죠. Eat. 됐습니까? 벌써부터 eat. 오케이. 그래서 뭔가 제안하는 표현을, 제안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거기에서 어, 그렇게 하자 하든지. 벌써 헝그리 하고 싶어. 벌써 헝그리예요. Let's make lunch. 오케이. 그랬더니 어, 좋은 생각이야. Great. Great 한번 써볼까요? 그치. L. L and R. 내가 아까 전에 너 알파벳 이름 아직도 모른다고 했지? 아니에요. E, A, T. 자, 원래는 EA가 뭐 또는 뭐가 된다 했더라? EA가 된다 했는데, 여기에 얘는 좀 특이해. 몇 가지 소리가 그래구요. 네? I가 특이하게 E 소리 내고, T. 그래서, 그래, it야. 그래, it. 평소 같은 great. 평소 같은 great나 great. 그래, great나 great가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고, 특이하게 뭐가 됐다? Great. Great의 뜻은 단어할 때 만나봤을 텐데요. 좋다. 아, 그래요? 하다신가 봐요. 훌륭하다. 아, 하다신가 봐요. 훌륭한. 선생님이 단어할 때 무슨 신지 생각하면서 익히라 그랬지. 네. Great는 훌륭한, 멋진, 끝내주는 이란 뜻으로서 무슨 뜻이야? 하다신. 아, 그래요? 훌륭하다예요? 오케이,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었냐면 Good idea. Great idea. 어떤 생각이다? 훌륭한 생각이다. 멋진 생각이다. 상대방이 제안한 게 마음에 든단 말이야?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마음에 들어요. 됐습니까? Great idea. 왜 어리... 네. Good idea. 근데 왜 R이 없는 거 같지? R? 네. R이 나 idea. 아이디어리 아니었구나. 아, 아이디어구나 그냥. 아이. 디. 아. 얘도 좀 특이해. 꼭 뭐처럼 생겼냐면 이데아처럼 생겼어. 이데아. 이데아가 아니고 아이디어. 이데아. 이데아라 하시든지. 굿 이데아. 그레이트 이데아. 오케이. 다음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샌드위치 만들어 보자. Let's make it. Sandwich. 한번 써볼까요? 안 돼. S-A-N-D. 오, sandwich. H. 아, 아니야, H란다. Y라 그럴 거지, 또? 아니야, W요. I. C-H. C-H. 아, 근데 네가 이렇게 썼는데요. 네. 이렇게 써야 돼요. 아, 그래도, 오, 그래도 샌드위치 맞췄네? 오, 잘했어. 몇 가지 소리? Sand. 위, 치. 오케이,
오케이. 자, 샌드위치는 말 그대로 뜻이 샌드위치죠. 배고파요. 그러면 이거 무슨 씨예요? 하다씨. 아, 샌드위치 하단가 봐요? 네. 자, 장난 그만 치고요. 샌드위치, 뜻이 샌드위치니까 무슨 씨예요? 이름. 자, 선생님이 전에 영어랑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서 뭐 어떤 걸 얘기한 적 있냐면 누가다. 아니, 그게 갑자기 왜 나옵니까? 여긴 누가다가 없어요, 이상하게. 이건 누가다 없는 특이한 표현이야, 오늘 배우는 거. 됐습니까? 원래는 누가다 있어야 되는데 누가가 없어요, 여기. 누가 봐도, 이거 누가 봐도 물고기인데. 네. 물고기 또는 거북인데. 자, 다시 샌드위치에 집중합시다. 샌드위치 뜻이 샌드위치니까 무슨 씨인데? 아, 이름 씨. 이름 씨인데. 선생님이 영어 문장하고 우리 문장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 하면 이름씨를 문장 속에 사용할 때 그 이름씨가 셀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뭔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 샌드위치 만들자고 했는데 이거 혼자 먹을 샌드위치야? 다 같이 만들 샌드위치야? 혼자! 내가 먹을 샌드위치, 나 혼자 먹을 걸 다 같이 만들자고 하겠어요? 다 같이 만들어서 다 같이 먹겠지. 다 같이 만들어서. 장난 그만 치고요. 다 같이 만들어서 혼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그렇게 해갖고 왕따 당해봐.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샌드위치 한 개 만들어야 되겠어? 두 개 이상 만들어야 되겠어? 두 개 이상. 자, 그러니까 이거 여럿이라고 티를 내줘야 되겠죠, 이 이름씨. 네. 그러면 여럿이라고 티를 내주고 싶으면 그 이름씨 끝에 뭐 또는 S 또는 ES. ES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쉬 소리 나는 경우 있죠? 네. 뭐 더 얘기하면 이름씨 끝에 소리가 S, Z, 쉬 소리 나는 경우가 있어. 네? 이름씨 끝에 S 소리 나는 거 한번 이름씨 한번 해볼까? 읽어봐. Base. Boss. Boss. Boss 뭔지 알지? 네. 이름씨 맞지? 네.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Boss 두 대 이상이면 Buses 이렇게 Buses. ES 붙여줘야 돼. ES 하하긴 바로 뒤에 S 있어줘. 그렇죠. 이 바로 뒤에 우리 맞아. 바로 뒤에 S 있으면 생긴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나봐. 그 다음에 또 공원에 가면 긴 의자가 있는데 그걸 영어로 뭐라 하냐면 벤치. 벤치라고 해. 벤치. 벤치. 알지? 벤치. 벤치에 좀 앉아서 쉬다가자 하잖아. 이건 무슨 소리로 끝내냐면 취 소리, 샌드위치처럼 취 소리 끝나죠. 네. 벤치도 셀 수 있죠. 예. 그래서 벤치 들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취. 벤치즈. 벤치즈.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칫솔을 보고 영어로 뭐라 하냐면 칫솔 같은 걸 보고 영어로 네. 브러쉬요. 브러쉬. 칫솔 셀, 이름 쓰고 셀 수 있지? 네. 그럼 칫솔 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된다? 네. 칫솔. 한번 읽어보세요. 베이스 이즈. 네? 아니 베이스 아니다. 브러쉬 이즈. 브러쉬 이즈. 브러쉬 이즈. 오케이. ES 붙여줘야 돼. 그냥 S가 아니고 네. 스즈 쉬취 소리라고 했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샌드위치가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let's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어. 네. let's 뒤에 무슨 시가 오면 make. let's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시. 하다시가 오면 무슨 표현할 때 쓴다? 우리 같이 이 하다시의 행동을 뭐뭐 하자라는 표현이라 했어. 네. 그래서 얘를 뭐 할 때 쓰는 거다? 제안! 제안할 때 쓰는 건데 make 뜻이 만들다니까 뒤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겠지? 네, what?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슨 씨인데? What?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슨 씨냐고 물었어. 이름. 이름 씨죠. 근데 그 이름씨를 문장 속에 사용할 때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 만약에 샌드위치 한, 그래 네 말처럼 샌드위치 한 개 만들자고 한번 해볼까? Let's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샌드위치 한 개만 만들어 봅시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Let's make a sandwich. 와우! 오, 안 빠뜨렸어. 아, Let's make a sandwich 라고 했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거를 쓰는 거, 이런 거를 쓰는 거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붙이는 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중에 하나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굳이 우리 샌드위치들을 만들자, 우리 샌드위치 하나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네. 우리 샌드위치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이름, 우리말 문장 속에는 이름씨를 사용할 때 그게 셀 수 있는가 없는가가 크게 안 중요해.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중요한가 봐요. 엄청나게. 됐습니까?
자, 뭔가 또 제안했죠? 그랬더니 마음에 드니까 뭐라 그래요? Good idea 해도 되고 good보다 더 센 느낌 great great 한번 써볼까 또? GREAT 어 그렇지 아 틀렸다 great idea great idea great 됐습니까? good idea 해도 되고요 제안한 게 마음에 들 때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보자 let's make cookie cookies 한번 써볼까? COOKI 자 원래 쿠키 한 개는 이렇게 써요 네? 됐습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다 쿠키 하나는 a cookie a cookie 쿠키 셀 수? 있어요 둘 이상 되면 하나란 뜻의 말은 없어지고요 네.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네, 우리 쿠키를 만들어 그럼 우리 쿠키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쿠키 먹자 하고 싶은데 Let's eat cookies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아침 식사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고 싶은데 Let's make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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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표현 안 되네. Let's make a breakfast. Let's breakfast. Let's make a breakfast. Let's make black. 블랙이 아니고 black. Black. Let's make black. 계속 블랙이래. Let's make breakfast. Let's play. 아침 식사를 놀아. 아침 식사를 놀아보자. Let's make breakfast. Let's play. 놀자 그래 계속 놀자 그래. 무조건 지환이 놀아 놀 생각밖에 없어 Let's play breakfast Let's play sandwiches 선생님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저 진짜 스터디 이런 거 너무 진짜 따뜻해요 알았어 왜 내가 뭐 스터디 알잖아 Let's 이런 말 하면 진짜 아침 만들어 봅시다가 뭐라고요 Let's make breakfast breakfast 이제 한번 써보자 breakfast 어. 브렉퍼스 한번 써보자 왜 B R E A K F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 헷갈리지 EA 아 EA 말이구나 ST 그래서 몇 가지 소리 블랙 네가 얘기하는 건 자꾸 블랙퍼스트 같다. 블랙퍼스트. 을이 아니고 얼. 블랙. 블랙. 혀를 뒤로 말아 넣어봐. 블랙. 블랙. 의인이가 왜 아랫입술을 스치냐? 블랙. 버 해봐. 버. 그 뒤에다 에 소리 붙인다. 블랙. 갑자기 엔도 바뀌어. 블랙. 블랙. 블랙 아니고요. 블랙. 브레 편하게 해봐 그러면 브레 왜 자꾸 은 소리가 나냐고 브레 혀가 왜 뒤 혀가 왜 앞으로 튀어나오는 혀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은 소리 낼 때 혀가 앞으로 나오니까 은 소리가 나는 거야 반대로 리을 발음할 때 강아지 개가 으르렁거리 대체처럼 해봐 브레 Black. 혀가 계속 밖으로 튕기고 있어 이렇게 뭔가 블 이 소리가 계속 나지 블 아니고 브라 그럼 얼만 해봐 얼 그 앞에 부 소리를 먼저 해봐 브랙 또 쎄 어쨌든 너 브렉퍼스트 틀렸어 이놈 새끼야 왜요? 왜? 어? 망했다 어디서 틀렸냐? 여기서 틀렸어 에이. 다 잘하다가 우리 아침 만들어 보자. Let's make breakfast. Breakfast. Okay. 우리 다 같이 아침 먹자. Let's play. 장난 그만 치고 아침 먹자라고 했어요. Let's eat breakfast. 우리 다 같이 아침 먹자가 뭐다? Let's play breakfast.
다시 읽어라. 블랙버스. 다시 읽어라. Let's eat 블랙버스. 이의 뜻은 뭐? 이의이트요? 먹다. 무슨 시? 하다시. 오케이. 우리 다 같이 저녁 먹자. Let's play dinner. 다시 읽어라. Let's eat dinner. 디노 한번 써볼까? Dino야. D-I-N-N-E-R. 그렇지. 우리 다 같이 저녁 만들자. Let's play. 플레이는 꼭 넣어야 되나 봐. 우리 다 같이 저녁 식사를 만들어 봅시다. Let's make dinner. 됐습니까? Let's study. 그래서 벌써 시험 문 다 쳤네? 그러면은 너무 봅시다. 슬퍼요. 왜? 벌써 let's 선생님. 그럼 let's study. 디노는 대체 뭐예요? 활도 안 틀렸어. 웬요? 아 그러네? 아 우리 다 우리 함께 저녁 공부하다? 저녁 식사 공부하다. 와 이 아 자, 그래서 시험 쳤는 거 단어 두 군데 틀렸고요. 문장 두 군데 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많이 늘었네요. 블랙박스가...